광주 동구 지산동 그 법원 앞입니다. 오웅 변호사 퇴근 시간 맞춰서 왔거든요. 저희들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근데 동네가 왜 이리 어두워? 무서워. 여기 6시 이후에는 아무도 없어. 그렇네. 상가들이 있는데 문 닫아버리니까. 야, 태국보다 그래도 이 광주인데 광주가 태국보다 어두우면 안 되는데 밤에. 태국도 여기... 밤에는 환했는데. 총 맞고. 여기 유령도시잖아요. 유령도시. 어, 그냥 개장 시키면 여기는 양념 게장이다. 가정이나 같이. 고마워. 야, 오늘 우리 둘 복장 스타일 한번 보세요. 극단적으로 대비돼요. 이것도 여자 옷이야? 들어갑니다. 나왔는데요. 주문하자 5분 만에 나왔어요. 밑반찬 쫙 깔립니다. 이게 광주 아닙니까? 아, 이게 가운데 게장이 나오는구나. 한 번이 필레죠? 둘 중에 한 번. 잡채다. 아, 둘 중에 한번 선택해야 돼요? 네. 간장 아니면 이걸로? 오호. 게장 빠네. 넌 이게 좋아? 이게 좋아? 이거? 네, 둘 다 좋아해. 난 이걸 좋아. 이거 저 비리고. 밥을 도와주세요. 좋아, 좋아. 네. 갈라 먹자. 네, 저 탄수화물 많이 안 먹어. 요즘 탄수화물 다이어트 하는데 저 탄수화물 저처럼 드디어 시작했대. 밥을 안 드시라고 하면 안 돼. 10년 넘게 까마고 연세가 지겨워. 근데 머리결이 잘 되시네. 언니 비주얼 장난 아닙니다. 떡국 봐요, 떡국. 와, 와. 와. 야, 가운데 떡국 있어. 아니야, 더러워. 안 매워. 그게 살이 안 쪘잖아. 아니, 살이 안 쪘잖아. 맛있지. 11월달 제가 살이 맛있지. 너는 그 초에 안 좋은데? 나 이따 덜어놨어. 좋아. 그리고 게장 먹을 때는 이거 먹어야 돼? 안 먹어. 오빠라고 자꾸 이거 산정식. 와, 이쁘다. 아니, 그래도 풀치 하면 안 나. 여기가 전라도지. 아, 이거 풀치. 나 우리 가니까 소주 저희가 밥 지저분 안 해요. 그래? 이 언니들 늦게까지 있을 때 손을 안 먹고 딱 혼자 먹으면 땡. 자, 이거 양념기 다녀. 맞지? 엄마가 오빠 광주에서 그냥 뭘 먹을 일이 없어. 이제 아빠 때문에 여기 있는데 너 탄수화물 다이어트 하기 시작하기 전에 왔어. 나 내일 뭔지 있었는데. 이거
움직이기 10분 안에 나와요. 아주 큰 개를 쓰는 건 아닌데요. 팔이 꽉 찼어요. 야, 이게 좋아하는 거야. 비려 먹고. 이걸 먹는 사람 있는데 양념 먹는데 이걸 못 먹는 사람. 내가 만나볼게. 이런 영상들이 보여서 음식 정보로 알려지. 근데 내 컨셉은 그게 아닌데. 삶의 이야기를 담는 게 있는데 제 채널의 컨셉인데 시청자들은 가격 정보, 위치 정보 이런 걸 보고 태국에 레스토랑 영상도 호텔 소개하는 영상에 보여주고 별로 청첩장 한 마을에 우리 가요. 결혼한다고 청첩장 받았습니다. 근데 나 누가 결혼하면 국가에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게 왜 진심이야? 진짜 전 축하 이런 말을 못해요. 거짓말이에요. 좋아. 옛날에 우리 애가 지금도 그 뭐야, 이게 한복이 필요하는 야, 이거 걔가 다섯 개 와, 내 지금도 강진도 강진이가 있어. 뭐 하는 그런 또 결혼한 사람한테 빈소리라도 행복하게 살아 이런 말 하잖아. 나 그런 말 좀 안 해. 불쌍해. 진짜 불쌍해. 나는 생걸 이렇게 봤어. 드라마 그 옛날에 영화인 집으로 야, 그런 집을 떠나게 이제 한대가 감각한 거 필링 어떻게 밥을 하고 먹어야 돼? 밥을 뜯어주고 고기가 아침에 나서 먹고 저녁에 얼마나 밥이 안 들어가요? 30개 더 넣어주고 짜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다 벗겨내요. 숟가락이 너무 작아서 숟가락이 안 들어가. 요리 따개가 안에 딱 싸이잖아요. 천주교 거기 했다니까. 천주교 거기 잘해. 거기 원래 거기 아까 거기 했다고 시간에 거의 안 남지. 9시. 9시 넘어야 돼. 왜냐면 내가 그때 왜 언니 운전하는 데 내가 앞장 쓰고 뒤에 타라고 그랬어. 요즘 사건들 민사가 많아, 형사가 많아? 둘 다. 세를 못 세게 만들어. 형사가 많으면 안 되는데. 시금치 우리 1회 먹잖아요. 맞잖아. 영상 봤지, 얘들. 그 영상 속에 있는 시금치가요. 무려 시금치 4단이에요. 죽인다, 이거. 냄새부터 시작해서. 이게 시금치예요, 시금치들. 이 계란이고요. 와, 따마, 진짜. 뭐, 시금치를. 이거는 그 처음 먹는 색깔이야. 나무로 먹는 게 아니라, 뭐, 비스켓 먹는 느낌이야. 한번 대피해? 아, 먹지 마라고, 제발. 이게 다음 보니까, 너무나 보니까. 언니가 한 것처럼. 이마 이런 것도 좀 묶어. 아, 아니었어, 이거. 원래. 저도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양념 이게 아까워가지고 오면 네가 빼라고 같이 숟가락 쏘고 같이 동거를 했는데 일주일 태국에서 이 비디에 너는 이쪽에서 생활해. 네. 내가 이때까지 여기서 한 달 넘게 여기서만 잤어.
이게 좀 큰 거야. 2,000원. 그거 2,000이고 2,000. 자, 우리는 바로 먹으러 나갑니다. 어디로 가요? 따라와. 나 먹을까? 우리 태국에 사실 나는 진짜 그 영상 요즘도 안 보여. 재밌어. 너 도착했을 때 기다려. 재밌었지. 막다리 영상. 아 그거 애들이 썸네일 뽑아더라고. 이렇게 밑에라고 한 번씩 노출 이런 것도 있어야지. 이 집에 보면 내가 볼 때 떡국을 시키고 밥도 주고 싶으면 공기법을 하나 추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차악이야. 최악이야. 그 재밌어. 그 재밌어. 준모가 어떤 놈인지 재수 씨가 더 잘 아시잖아요.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놈인 거. 너 서울 가서 새로운 일 해볼래? 경남연합버스 전기철. 전기철 데리고 와! 이런 기회 진짜 자주 안 옵니다. 두 개급 특진 시켜주십시오. 연결 그것도 너무. 이게 뻔한 내용이거든? 그죠. 언더커버. 이거 마약. 위, 경찰인데 위장에 들어가서 하는 그 언더커버인데. 그런데 그게 안 뻔해. 이야기가 안 뻔해. 한번 봐야겠다. 그 사화 나왔을 때 한번 골라다가 이게 한번 계속 미뤄지니까 계속 안 보게 되더라고. 이야기를 다시 풀어냈어. 그리고 웃음 게 하나도 없어. 되게 거쳐. 루아르. 5개월 동안 안 매워? 먹을 만한데? 매우면 뭘 먹어? 내 입에 매우면 네 입에 엄청 매울 건데. 그렇죠. 그리고 퇴근하면 소주나 맥주 한 잔은 생각 안 나. 술 한 잔이. 그게 이렇게 오지 않아? 그 충분히? 정말. 정말. 나는 맨날 먹는다. 저는 해가 떨어진만 하면 술 생각이 계속 나요. 광주에 돈을 갖고 왜? 무슨 만든다? 사무실? 다 서울로 가니까. 내가 젊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. 나 같은 사람들. 아니 내가 참는다. 나는 서울 살면서 하루빨리 서울에서 벗어나갔어. 많이 가. 네, 네. 태국 영상 한 번. 방금 딱 하루 그 갑자기 깼어. 서울이야. 엄청 못다. 내가 싫어해. 갔다 와요. 그치, 뭐, 높고, 뭐, 삐까뻔쩍한데. 내 정도 아니야? 사람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. 서울 한번 갔는데. 와, 강남 성능 막 진짜 기억상이야. 와, 진짜 다 먹었습니다. 이거 내 입에 매운 게 입에 더 매운 게 있네. 그래, 괜찮아. 이 집에 갈비탕도 팔아요. 능이? 능이. 아, 능이버섯? 응. 능이갈비. 그 진짜 비싼 건데. 능이버섯이 비싼데요? 능이버섯은 나는 데만 나와서 그 위치를 잘 안 보고 1kg에 막 20만원, 20만원. 그럼 그 양식은 안 하고? 아, 자연산. 자연산? 이거는 양식이에요. 네. 자연산 진짜 비싸요. 그리고 그, 거기가 나는 데서만 쏘나.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안 알려줘. 여기는 저 아니면 못 얻어. 아, 그치. 이 주변에 게장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착각했다. 이 친구, 그니까, 여기 입 겁나 짧거든요? 난 당연히 게장 얘기도 안 꺼냈지. 먹을, 분명히 이만한 게장 먹을 줄 모른다 생각했죠. 게장 좋아하는데.
그래서 같이 오게 됐어요. 주말에 계속 불안한데. 남고 계장은 다릅니다. 저는 입이 짧은 게 아니라 짧아. 아니야, 비위가 약해. 그래서 짧아요. 야, 비위가 약해서 못 먹는 거지. 나머지 먹어. 아, 그러니까 뭐 또 새로운 음식 시도한 것도 잘 안 해. 솔직히. 저는 뭘로 저 까다롭게 먹지. 저거 딱 넣으면 국물 맛이 완전 달라. 근데 궁금해봐. 다 먹었는데 궁금해봐. 보통은 한번 시도해보고 먹어보고 이제 그 다음은 아 이거예요. 근데 제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. 예전에 이거 학생 때문에 직업군이 좀 못 써져 있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이해해 주세요. 정신을 살 거예요. 다음에 꼭 뵐게요. 일단 한 팀 와.